김문수. 우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우산을 덮으시고 이렇게 모이신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우리 지동시장 영동시장에 우리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 수원 이 화성이 아름답고 삼성이 또 우리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가져다주고 우리 모든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 수원에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태극기를 힘차게 휘날립시다. 제가 처음에 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오니까 어르신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언제 탈당하나? 그래서 제가 저는 탈당 안 합니다. 이러니까 경기도지사 치고 탈당 안 한 사람 누구? 다 탈당했잖아. 김문수! 자네도 곧 탈당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절대 탈당 안 합니다 했는데 저는 아직 탈당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르신 말씀처럼 저 빼고는 100% 다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요즘에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록이 인터넷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국회 탄핵소추, 특별검찰, 검찰의 여러 가지 그 수사 기록, 고영태 녹음했는 녹음 파일 2,000개 이상 매일 들여다보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이 안 와서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들어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우리 국회를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탄핵! 국회 탄핵! 국회 탄핵! 국회 탄핵!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지금 검찰 특검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관계되는 사람을 계속 잡아넣는데 이 특검이야말로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영태라는 사람 알죠? 이 고영태라는 날강도 같은 자가 최순실이하고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 주고받은 녹음 파일이 작년 11월 8일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영태는 한 번도 수사도 안 하고 이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아까 우리 조갑재 선생 그러나 그 조갑재닷컴에서 이 고영태 녹음 파일이 있고 이것을 검찰이 숨기고 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영태 녹음 파일을 알게 됐는데 고영태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고영태라는 자가 이 사건을 꾸며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구속시켜야 될 것은 지금 바로 이 고영태를 구속시켜야 됩니다. 벌써 고영태 구속하라. 고영태 구속하라.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찰도 특검도 고영태를 구속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태극기를 드신 애국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로 갔느냐. 정말 이렇게 모략하고 엉터리를 꾸며내고 사기 공갈을 친 이런 고영태는 구속시키지 않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계속 관련자들을 이렇게 하느냐.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오늘 태극기를 들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8년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8년을 하면서 제가 아는 국회의원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나 국회의원 할 때 깨끗한 건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보다 덜 깨끗하지 않고 저만큼 깨끗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깨끗하냐?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부정하게 돈을 받아서 쓸 데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남편이 있지도 않고 자식도 없고 손자 손녀도 없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돈을 받아서 쓸 데가 없어요. 대통령도 또 더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대통령 봉급 많이 받는데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그만두더라도 저는 도지사 그만두니까 연금이 없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가난해서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을 그만두더라도 한 달에 먹고 살 만큼 충분하게 대통령은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다 연금이 없지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연금이 나오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 비리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몰아가는 이 특검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해체! 특검 해체! 특검 해체! 특검 해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당 대표를 한다든지 우리 당을 뛰쳐나간 사람들 다 비리 부정이 있어가지고 재판받고 감옥 갔다 온 사람 아시죠? 네. 국회의원들하고 딴 사람들은 정말 썩어가지고 감옥도 갔다 왔는데 또 뽑아줘가지고 또 국회의원하고 또 당대표도 하고 다 해먹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부정비리가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런 국회를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탄핵! 국회 탄핵! 국회 탄핵! 국회 탄핵!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어디 갔는지 제가 광화문에 하는 촛불 시위도 가봤어요. 촛불 시위 가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목을 잘라가지고 창에 꿰어가지고 그 목에 창을 꿰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목을 자르기 위해서 단두대 서양식 짝두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짝두를 청와대 앞에 100m까지 끌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상녀를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표창원이라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 박근혜 대통령 속옷도 다 벗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배 위에 개를 두 마리 올려놓고 이런 것을 예술이라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대한민국이 아무리 잔인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대통령을 죄 없이 탄핵시켜서 가둬놓고 그 앞에 100m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대통령을 끌고 다니고 이렇게 목에 창을 꿰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런 나쁜 짓 하고 있는
이런 것이야말로 인민혁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민혁명, 민중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는 촛불은 아주 평화적이다, 촛불은 아주 민심이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촛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1500만 표 이상의 투표를 받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1500만 표 이상 투표를 받아가지고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돼서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5년이면 5년을 마쳐야 되는데, 정당하게 투표 많이 받아가지고 표를 많이 받아서 대통령 당선돼서 지금 임기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이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목을 자르고 하는 이런 인민혁명을 우리 태극기가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야당의 대통령 1등하고 여론조사에 1등한다는 야당의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되면은 김정은이를 만나러 제일 먼저 가겠다고 합니다. 안 된다. 김정은이가 누굽니까? 김정은이가 바로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를 고사총으로 쏴서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레이시아까지 그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자기 큰형 김정남이를 독살시킨 가장 잔인무도한 테러리스트가 바로 김정은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씨를 대통령 당선시켜서 바로 이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면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잔인무도한 테러리스트 김정은이를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표로 이 문재인 씨한테 김정은이 만나는 티켓을 끊어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바로 북한 인권법을 11년 전에 처음 발의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북한 인권법을 발의했는데 그걸 계속 막고 있었던 것이 야당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통진당, 정의당 이런 야당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면 김정일이, 김정은이 화낸다고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송민순 외교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의 그 회고록을 보니까 바로 북한 인권법이 유엔에 표결을 내는데 그 표결에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를 김정일이한테 물어보고 투표했다니까, 이런 친북 세력은 북한으로 보내야지 대한민국 대통령 뽑아주면 안 되겠죠. 요즘에 또 안희정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충청남도 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 또 완전히 반미 청년회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친북 주사파 학생운동을 하다가 다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는 이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바로 선거 자금을 맡아 있었는데 삼성전자로부터 30억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서도 재벌에 돈을 67억이나 받았어요. 삼성에서만 30억을 받아가 감옥 가서 1년이나 살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뽑아준다고 하면서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에 돈 1원도 받은 것도 없는데 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청와대에 가다 놓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를 만나러 가서 거기에 결재 받아가지고 모든 외교를 하고, 또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으려면 사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원비행장에도 보면 패트리엇 미사일이 있어요. 제가 도지사 할 때도 그 미군들이 패트리엇 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여러분 가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문재인, 안희정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 뽑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 우리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지키고 또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 우리 수원도 삼성이 그렇지만은 여기 화성 용인에 전부 삼성이고 평택에도 다 삼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삼성 같은 기업을 계속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세계적인 기업,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에 그 사람이 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또 그것을 억지로 해가지고 먼지를 털다가 또 해서 억지로 집어넣어서 지금 보송줄을 꽁꽁 묶어서 수갑 채워서 나오는 것이 테레비에 다 전 세계에 보도되는데 대한민국 물건이 이래서 팔리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최대 기업 삼성의 회장도 다 잡아넣는 이런 기업에 세계적인 다른 기업이 대한민국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를 다 망치고 대한민국의 죄 없는 대통령까지도 탄핵시키는 이런 국회를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탄핵! 국회 탄핵! 국회 해산! 국회 해산! 이런 특검,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집어넣고 죄 많은 고용태는 수사도 하지 않는 이런 특검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탄핵! 특검 해체! 특검 해체! 이렇게 찬 겨울 비가 오고 진눈깨비가 내리는 이 우리 지동시장, 영동시장에서 바로 우리 화성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뜨거운 애국심으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우리 구호를 외쳐봅시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뭉쳐야 산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들고 있는 이 태극기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무궁번창할 것을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구호를 외쳐봅시다.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예, 감사합니다. 김...